저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조국 장관 정경민 교수 명예 회복되는 거라고 봐요. 네. 지금 잘하고 있죠. 수사권 박탈하고 있죠. 정상화 법안 통과시키려고 하죠. 하지만 네. 뭐 박병서 정말 뭐 정체성이 뭔지 모르는 자 계속 네, 검찰 정상화 법안 누더기를 만들고 있습니다. 네. 정말 우리 국민들은 또 우리 시민들은 원하는 대로 통과되길 바라요. 그럼요. 어쨌든 조금 더 힘을 실어줘서 조금 더 완벽한 검찰 정상화 법안 통과시키도록 힘을 모아주고 어마어마하게 검찰 권력을 남용한 자들 네. 그들 인적 청산을 해야 돼요. 네, 맞습니다. 완벽하게 처리.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완벽하더라도 그 속에 그걸 집행하는 자들이 썩고 문드러진 정말 쓰레기 같은 냄새가 나는 자들이 있으면 법안은 소용이 없어요. 제도는 소용이 없습니다. 인적 청산이 두 번째 해야 되고 이 검찰의 사법의 가장 큰 피해자들 그 사람들 명예회복시켜줘야 돼요. 그래야지 저는 검찰개혁 완성된다고 봅니다. 그러려면은 가장 큰 피해자 말씀드렸잖아요. 조국 장관 가족 명예회복시켜줘야 되고 조민양도 정말 인수를 펼치는 네. 위대한 의사로서 역할할 네. 수 있도록 상황 만들어줘야 되고 정경심 교수 정말 미래가 청망받는 그리고 많은 후학들을 양성했던 그런 학자십니다. 그럼요. 그분들께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그 상황 만들어줘야 되고 지금 급한 건 바로 사면 복권 시켜줘야 된다. 네. 네.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조금 고통스럽고 희생하고 있지만 그게 고통스럽다 희생한다 생각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많은 분들께 알리기 위해서 제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.